이람들 이제부터 페리코 습격 보상이 영원히 높아됩니다. 그동안 돈 벌기 최강의 효율을 자랑하며 1인 플레이도 가능했었던 페리코 습격. 페리코 습격이 2020년 12월 15일에 출시가 되었고 너무나도 좋은 보상으로 인해서 2022년 7월 26일에 풀타임 너프 1번, 이게 게임 시간 3일, 그러니까 현실 시간으로 2시간 24분으로 풀타임이 늘어났죠. 오직 페리코 습격만. 그리고 2023년 9월 18일 GT5 10주년을 기념하면서 페이스 보상도 너프. 지금 미션이 두 번이나 너프를 먹은 거예요. 이렇게 너프를 자주 먹는 이동산이 있었죠. 이쪽에 보시면은 오프레스 MK2라고 해서 적폐 이동수단이 있습니다. 얘도 출시부터 너무 강해서 몇 번이나 너프를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패스도 두 번이나 너프. 얘도 이제 적폐란 뜻이에요. 자, 이제 적폐와 적폐가 만나면은 아름다운 환상이 되는 거죠. 뭔 소리야? 지금 이제 주요 목표물들이 핑크다이아랑 마드라조 빼고 거의 다 30% 이나, 그리고 보조 목표물도 10% 정도 보상이 떨어졌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이거. 아니 뭐 이럴 수가 있지? 아니 준비비용이 또 10만 달러야 지금 이제? 이게 원래 2만 5천 달러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10만 달러로 올랐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정보 수집 주요 목표물을 이제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뭐야? 루비 목걸이? 루비 목걸이가 70만 달러로 떨어졌네요. 원래는 100만 달러였는데. 참고로 루비어섬에서 쿠카인을 찾을 확률은 40%에서 30%로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너프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요. 그동안 효율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공장마냥 패스를 찍어내고 있었거든요. 페리코가 너프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타에는 많은 솔로 콘텐츠가 있어요. 임무, MC, CEO, 벙커, 튜닝샵 등등. 그리고 무엇보다 락사는 샤크카드를 벌어야 하기 때문에 당신들의 보상을 줄여버릴 거야. 이미 조정된 금액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하고요. GTA 6 소식이나 기다리면서 여유있게 게임을 즐겨봅시다.